서로에게서 약간 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. 아, 뭐 이쪽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? 택시에 대한 네. 불만을. 네네네. 네. 왜 이렇게 타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만 가지고 반대를 하시는지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으신 거잖아요. 아, 물론 또 기사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. 이게 무조건적인 반대다는 생각이 네. 조금 많이 너무 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. 무조건적인 반대라면 사회가 용납하지 않죠.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죠.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1년을 끌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정당한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.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말을 하니까 야, 괴리가 너무 크다.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아하.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. 저는 이제 앞으로 타다가 계속 일자리가 유지가 됐으면 전 좋겠는 바람인 거죠, 저 같은 경우는. 지금 이제 타다 측에서도 거의 고용을 엄청난 창출 효과를 냈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지금 불안한 상태가 됐는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네. 뭐 이제 판단은 뭐 이제 뭐 여러분들 네. 몫이고요. 그럼 이제 뭐 반대로 또 예, 불만 사항이 있으면 뭐 딱 하나만 네.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 운영자 그 소카 대표 정말 원망하고 있습니다. 아,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. 근데 이거 개인적인 얘기세요. 이거 이 친구한테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불만사, 뭐 아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운전자한테 가볍게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저는 그 네. 모든 운전자를 사랑하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예. 동료기 때문에. 아 그거는 네. 아 그래요? 예. 이 정말 네, 그렇습니다. 아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하나만 뭐 이렇게 불만사항 말고 궁금한 거 하나만 뭐 대체적으로 이 타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려면 좀 많이 공부를 해야잖아요. 우리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봤어요. 그랬더니 제 2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생각한 게 법인 택시를 파트타임으로 준다면 그건 또 어떻겠어요? 아하. 근데 이제 택시를 하려면 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되지 않나요?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그치. 95% 합격합니다. 아. 야. 그래서 그걸 따라지게요. 야. 알바라 택시. 야, 타다 친구. 센 상대를 만났어요. 법인 택시 차고지에 20, 30% 멈춰 있습니다. 아. 그 차를 파트타임으로 하면 네. 더 당당하고. 근데 이제 타다에 일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만족도는 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. 예, 네,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 서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동지애라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것 같기도 해요.